언어 커뮤니티인 해피코스모라고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해피코스모, 행복한 세계에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68개국 정도를 다니다가 한 9년을 다니다가 한국에 2020년에 들어오게 되니까 또 영어도 잘하고 뭔가 하는데 좀 역할 좀 맡아라 해서 지금은 이제 UN에서 ECOSOC라고 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한 그 NGO 단체가 한국에 몇 개가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다문화 교류 본부장이라고 해서 문화 방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처럼 좀 섞여봐라 사람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고 뭔가 하는데 서로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언어 쪽이든 아니면 세대 문제든 이런 걸 좀 섞이게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저한테 어떤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울렁울렁하고 외국인 보면 아 저 뭐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제 고정된 관념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제 예전에 미국처럼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도 많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살짜리 아기로 한번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웠듯이 엄마한테 사랑도 받고 하는 것들을 새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플랫폼도 조성하고요.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이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역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하는 행사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해피코스모 한번 더 검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코스모 먼저 해주세요.